오늘 새벽 강원도 춘천시 우도동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고급 외제차가 소양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전 다른 외제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4차선 도로, 회색 마세라티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타이어에서는 불꽃이 튀어오르고 이어 곧바로 검은색 BMW가 따라갑니다. 차량 두 대가 추격전을 벌이다 앞서가던 마세라티 차량이 산책로 가드레일을 받고 아래로 고꾸라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2시 15분쯤. 소양강으로 떨어진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가 빠졌던 곳입니다. 부서진 차량 부품들은 이렇게 남아있고 뒤에는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경찰은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BMW 차량 왼쪽을 들이받고 달아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도로는 가시거리가 10m도 안 될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BMW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다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고 접촉 사고를 당한 BMW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세라티 차량이 운전자 개인 명의 소유가 아닌 리스 차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의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지만 운전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